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는 제 착각이고요. 네. 제가 결혼 생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혼의 과정은 내가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결혼이더라고요. 내가 참을 수 없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. 나 뭘 좋아하지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했더라는 제가 혼자서도 알아요. 저는 뭐 맛있는 커피 좋아하고 뭐 만화책 좋아하고 다 알아요. 근데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. 아, 담배 피는 거. 담배 피는데 담배를 심지어 목욕탕 욕조에서 그러니까. 하는데 그것도 제가 참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너무 무감각하고 금방금방 잊어먹었기 때문에 성격상. 네, 성격상 다 우리 남편이 솔직히 다들 깜짝 놀래요. 어떻게 30년 가까이 생활비를 안 줬는데 같이 살아요? 에? 생활비 안 준 걸 잊어먹고 살았어요, 제가. 그리고 참았어요. 참다 보니까 제 남편이 누구도 다 정년퇴직할 나이를 넘어버리신 거예요. 그럼 당연한 게 된 거죠. 아니, 근데 생활비를 안 가주는 대신에 네. 반대급부가 있었겠죠. 좋은 점. 집안에서. 왜냐면은. 그렇지, 좋은 점 있지. 네. 생활비가 안 줘도 그것 외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있었겠죠. 만족이 아니고요. 하루에 10번씩 수많은 이야기거리들. 아~ 네. 그봐, 하루에 10번씩 신문하잖아. 남자가 하루에 10번씩 신문하기 쉽지 않아요. 여보세요, 직장 생활을 할 때 10번 이상 업무를 보게 되는데 저렇게 안락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서 10번 심부름이 제가 무슨 뭐 밭을 다섯 마지기를 갈아라라든가 뭐 깨진 독에다 물을 담으라든가 이런 심부름이 아닙니다. 아니면 어려운 걸 해결하다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뭐 간단히 리모컨이 어디인지 알아봐 달라. 맞아, 못도 안 박으셨잖아. 못을 안 여기 안경에 튈까봐 안 박으셨잖아. 자기 에코된다면서 안 박으셨던 분입니다. 예, 에코된다. 생존을 위해서도 늘어갔을 뿐이고요. 아 물론 이제 입장을 바꾸는 저분도 형이 얘기하신다. 네? 그게 말이 되냐? 왜요? 리모컨을 네가 찾지 왜 찾아달라고 그래? 제가 잘 물건을 못 찾습니다. 네가 못 찾으면 찾으라고 노력을 해야지. 네가 못 찾으면 찾으라고 노력을 해야지. 아 리모컨에 갑자기 화를 내서. 화내지 마시고. 생활비를 안 준 거는 평생 생활비를 안 준 거는 말이 되고. 생활비를 평생 오죽했으면 안 좋겠어. 오죽했으면 안 좋겠어. 아, 오죽했으면 안 좋겠어. 잠깐만. 아하. 이인경 씨.